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비대면 시대의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바뀐 가족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장애화가 이야기인 명관이가 코로나 시대로 바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집콕을 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카빙도 하고 종이 접기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강사 선생님께서 헌 청바지를 이용하여 덤블러를 쌀 수 있는 가방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관이한테 바느질을 시켰더니 생각보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청바지 끈을 이용하여 옆단을 열심히 시침질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가방에 텀블러를 담아 보았습니다. 정말 유익한 만들기가 되었습니다. 머리끈에 장식을 이용하는 것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헌 청바지로 머리끈에 장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관이와 화분을 만들고 제라늄을 삽목해 보았습니다. DIY 작품입니다. 종이 접기로 휴지심 꽃나무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과일 카빙을 이용한 작품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꽃 사과와 인삼도 꽂아 보았어요. 사과 축제를 축하하는 카빙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콕 요리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